다음은 이적단체 개최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활동입니다. 현 국가보안법은 종북활동단체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 해산과 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심재철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작년 9월 발의하여서 국회 법사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법원이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과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적단체의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다섯 가지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향후는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온라인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에는 향군 주관으로 자유연합, 한국대학생 포럼 등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심재철, 이진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세환 향군 회장의 국법법 개정 취지 설명과 개정 촉구 및 결의문을 낭독하고 심재철 의원의 저희 향군에서 서명을 받은 4만 7천여 명의 인터넷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국가보안법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향군 회장단이 국회 정당 대표를 방문하여 금년 내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회 대학생 휴전선 및 전적지 답사 대장령입니다. 6.25 전쟁 61주년 행사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대학생 145명이 참가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10박 11일간 전쟁기념관에서 출정 신고 후에 국립현충원 참배, 휴전선 155마일과 GOP 전망대, 철책선, 땅굴, 전적지 등을 답사하고 8군단 사령부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잊혀져가는 6.25전쟁의 교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 행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참가 인원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안보 강의와 안보 체험 교육,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 운영 등 다양한 안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오늘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군 7포럼 특별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